뭐 뛰려고 뭐 산에 붕대 메고 가서 굴르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참 생명이 이렇게 살아남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요. 어머니 그 이런 노래가 나오면 그냥 차 안에서 눈물이 나가지고 운전을 못할 정도로. 그래서 뭐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. 그냥 짧게. 흰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어머님을 얼싸 안고 바라보았네. 멀어진 나의 고향여.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. 예. 저런 노래하면 진짜 눈물 나긴다. 예. 근데 예. 우리 남편이 젊을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. 근데 요즘은 그렇게 눈물을 자주 흘려요. 특히 제일 우는 날이 뭔 날이냐면 일요일 날 그 도전 골든벨이라고 있잖아요. 그거를 보면서 그렇게 울어요. 아, 그게 이제 50번 문제에 장원을 뽑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럼 벌써 47번, 1번서부터 막 애가 올라와가지고 퀴즈 잘 풀어갖고 48번 문제 푼다. 그럼 벌써 콧구멍이 벌렁벌렁. 아니, 아니, 네, 그래. 그다 내가 주스 먹다가 부엌에서. 아, 현이 아빠 주스 한 잔 줘? 그럼 벌써 울고 있어. 줘! 그래. 그다 이제 50번 골든벨 맞췄습니다! 하고 배를 막 울리자. 에이구. 아니, 그래서 내가, 아니, 자기 자식도 아니고, 남의 자식이 맞춘 걸 뭐 이렇게 울어. 에휴, 우리 아들놈도 저런 거나 나갔으면 얼마나 좋아. 아, 정말. 그렇게 군대 얘기하면 그렇게 아니, 눈물 나고. 안쓰러워, 요즘에는. 그러니까, 저희 신랑, 남편도 정말. 여태까지 살면서 누나가 한 번도 못 봤어. 결혼 20년 차인데 심지어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안 울어, 그러니까 꾹꾹 참는 스타일이에요.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거든요. 근데 군대를 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입영식 날이 메르스 때문에 그 연병장에서 아들만 내려주고 부모님은 내리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차들이 한 대씩 이렇게 운동장을 돌아서 한 명씩 내리고 또 이제 그 차 안에서 이별하십시오. 그래서 이제 차에서 저는 아들 손 잡고 그때 저는 뭐 벌써 울음 터지고 난리 났죠. 잘 지내, 뭐 건강해야 돼 막 이러고 그랬는데 계속 보니까 꿋꿋이 참고 있어요. 그러더니 잘 와서 아 다녀오겠습니다. 충성 이러고 딱 내리고 문을 탁 닫고 부모님 떠나십시오 그랬어요. 그래서 저희는 안녕 이러고 가는데 갑자기 저희 남편이 핸들을 잡고 있다가 정말 전 처음 봤어요 그거를. 남편이 KBS